네, 지성인 여러분들. 제가 지난밤에 2020년 전반기 역사와 관련돼서 결산을 제가 영상을 두 편을 남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영상을 중간에 이제 끊고 그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컨디션 문제 때문에 영상을 남기지 못했어요. 사실 남기기는 했는데 좀그 마지막에 파일이 좀 깨져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1부가 사실상에 약간 좀 개요와 관련된 영상이고, 이제 2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있었던 사건들을 주로 모았다고 하면은요, 이제 3부는 좀 이제 약간 이제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뭐 올해 은퇴했거나 올해 은퇴가 뭐 예정 중인 선수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좀 올해 전반기 좀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앞으로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일들 아니면 그리고 가상에서의 2020년은 어땠는가 약간 이런 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화면을 PPT 화면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배구에서 리베로 포지션을 맡고 있었던 김혜란 선수가 이제 1984년생인데 2002년 드래프트 이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 본인이 은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김혜란 선수가 그 남편분이 아마 그 스포츠 쪽도 지도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 출산이 아니면 약간 이제 좀 노산일 수도 있어가지고 본인이 올해는 좀 출산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혜란 선수는 현재 잠정 은퇴예요. 이게 나중에 출산 후에 몸이 허락하면 뭐 플레잉 코치로는 돌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출산을 전후로 뭐좀 약간 지도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빨간색 이름을 쳐놓은 선수는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알만한 선수들이죠. 이제 러시아 출신의 테니스 선수였던 마리아 샤라포바가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은퇴 전은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7년생 저랑 동갑인데 그 일단은 그 여자 테니스 선수 역대 10번째로 그랜드슬램 메이저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고요. 근데 이게 테니스 대회 메이저 대회에서 올림픽은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되나 봐요. 올림픽은 좀 운이 좀 없었어요. 샤라포바가 아마 2000년대 후반 그때부터 좀 이제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한번 차지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막 젊었을 때는 막그 이제 윌리엄스 시스터즈 알죠? 테니스 즐겨보시는 분들은 그 윌리엄스 자매 근데 그 윌리엄스를 이기면서 되게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선수였죠. 몰라. 저랑 동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쁘긴 이뻤어. 그리고 이제 농구에서 포워드 포지션이었던 박상우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1981년생이었고 2007 드래프트 지명을 받았던 선수였고요. 근데 81년생인데 2007 드래프트면 아마 대학 출신이었나 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빨간색 인물이 나오죠. 박용택 선수. 박용택 선수는 아직은 현역이에요. 그런데 박용택 선수를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는 올 시즌까지만 뛰고 은퇴를 예고했기 때문에 제가 2020년에 은퇴 예정인 선수로 수록을 했어요. 박용택 선수는 이제 1979년생, 1998년 드래프트 때 고졸 우선 지명 그 연고지 지명권이 있죠. 이렇게 서울 출신이라서 우선 지명을 받았고 그래서 2002년에 LG 1군을 데뷔했고 2020년 올 시즌까지 LG 트윈스 한 팀에서만 뛰면서 KBO 리그 역대 안타 부문 1위를 달성을 했죠.
현재도 기록이 진행 중이고 양준혁 해설위원의 기록을 넘어가지고 네 아마 한동안은 KBO 리그 역대 안타 1위 기록을 계속 찍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후반기에 은퇴 투어가 예정이 돼 있고 올 시즌 아마 포스트 시즌까지 치르고 아마 은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때 박용택 선수의 은퇴전이 있겠죠. 은퇴 경기는 그때 아마 열 것 같아요. 그리고 1982년 4월 1일생에 박정배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두산 베어스 지명받아가지고 뛰던 선수였는데 네 은퇴했고 그 다음에 저랑 동갑인 배장호 선수 역시 2006 드래프트 때 롯데 다이언츠 지명을 받았던 선수였는데 역시 올 시즌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쇼트트랙 선수인 빅토르 안이 은퇴를 했어요. 한국 이름 안현수 원래 1985년 11월 23일생 한국 출신이었고 대학까지 한국체육대학교 나왔어요. 한국체대 출신인데 이제 올림픽 금메달 6개 중에 올림픽 금메달 3개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획득을 했고 그 이후에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를 해가지고 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아마 그때 출전 못했죠. 밴쿠버 동계올림픽 그때 아마 출전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해서 2014년 소치도 러시아에서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또 땄어요. 그래서 이 빅토르는요 남자 500m, 남자 1000m, 남자 1500m 그리고 남자 5000m 계주까지 이 네 부문에서 금메달 하나씩 다 딴 선수예요. 어쨌든 국적은 러시아로 땄는데 이제 그 배우자인 우나리 씨나 뭐 따님은 뭐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은 아직 러시아 국적이에요. 그리고 1982년 3월 4일생에 손승락 선수가 올해 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은퇴로 넣는 이유는요. 시즌은 지난 시즌까지 떴는데 FA 시장에서 그러니까 2020 FA 시장에서 새로운 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퇴를 하게 됐고요. 2001 드래프트 2차 지명 3라운드 25순위 현대 유니콘스 지명이었고 그래서 현대 유니콘스 그 다음에 히어로즈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생활 말년에 롯데자이언츠에서 몇 년 뛰면서 통산 271세이브 KBO 리그 역대 2위 기록을 2위인가? 아마 KBO 리그 한정은 역대 2위일 거예요. 왜냐면 임창용 선수가 일본 성적까지 합한 거니까 어쨌든 271세이브 기록을 세워놓고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구에서 가드 포지션이었던 신명호 선수가 1983년 10월 8일생이었고 2007 드래프트 6번 지명이었는데 네 이번에 은퇴를 했어요. 다음 자 1996년 7월 1일생에 피겨스케이터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은퇴를 했어요. 2014년 소치올림픽 금메달 이외에는 뭐 올림픽에서 그렇게 특별한 이력은 없고요. 네 김연아 선수를 제가 써놓은 이유는 그때 은메달이었거든. 근데 이때 금메달 솔직히 좀 논란이 좀 있었죠. 논란이 좀 심했지. 하필이면 또 홈팀에다가.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만약에 그 김연아 씨가 저 소치올림픽 끝으로 은퇴를 안 하고 평창올림픽까지 만약에 뛰었으면 평창올림픽까지 만약에 뛰어서 금메달 하나 더 추가를 했다면 근데 왠지 말이 나왔을 수도 있을까요? 아 물론 뭐 홈팀에 대한 편파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 IS 그 빙상 관련 연맹 그 뭐 쇼트트랙이라든지 피겨라든지 뭐 이런데 다 그 ISU 연맹 있잖아요. 근데 그 ISU 연맹에서 대한민국이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거기 힘이 세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면 평창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만약 김연아 씨가 금메달 따졌으면 그랬으면 아마 또 편파 얘기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순전히 제 내피셜이에요. 자 그리고 1981년 9월 14일생이었던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농구 선수 양동근 선수도 꽤 유명하죠. 사실 그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빛을 못본 선수기는 해요. 2004 드래프트 1라운드 1번 지명 선수였고요. 그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한 팀에서만 뛰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은퇴할 때 이제 양동근 선수가 달고 있었던 등번호 6번이 이제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영국 열번이 됐어요. 그리고 1983년 7월 19일생에 이대형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자, 이대형 선수 505도루 KBO 리그 도루 역대 3위고요. 진짜 500도루 베리본즈도 되게 특이점으로 500도루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대형 선수는 별명 자체도 슈퍼소닉일 정도로 발이 굉장히 빨랐던 선수죠. 그러니까 1414안타에서 505도루면요, 안타 3개 치고 도루 하나 있단 소리예요. 진짜 주루 플레이에 능했던 선수야. 근데 이제 결국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그 이후로 이제 선수 커리어가 이제 내리막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됐죠. 자, 그리고 1981년 5월 20일생 스페인의 골키퍼 이케르 카시아스가 은퇴해요. 아마 이번 2020 시즌까지는, 이번 여름 시즌까지는 아마 뛰고 은퇴할 것 같은데, 일단 국대는 은퇴한 상태예요. 그래서 A매치 167경기. 참고로 이 카시아스가 레알 마드리드 주전 골키퍼가 됐을 때, 그때 카시아스를 주전 골키퍼로 발탁했던 감독이 바로 거스 히딩크예요.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히딩크 감독이 카시아스 골키퍼를 레알 마드리드 이제 주전으로 낙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카시아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국대 골키퍼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이훈재 골키퍼하고 맞대결을 했었죠. 승부차기로. 네, 이훈재 골키퍼가 하나 막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카시아스가 굉장히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였고, 그러다가 이제 2010년 딱 이제 20대 후반 딱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남아공 월드컵 골든글러브를 땄어요. 당연히 스페인 월드컵 우승을 했으니까 땄겠지. 우승팀의 골키퍼니까. 이 골든글러브가 옛날에 그 야신상이었어요. 그 소련 출신의 골키퍼 그 레프 야신인가? 어쨌든 그 야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원래 야신상이라고 했는데 골든글러브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구 세터였던 이효희 선수가 은퇴했어요. 1980년 8월 26일생이었고 1998년에 데뷔해서 이제 좀꽤 여러 팀을 한두 팀인가 세 팀인가 해서 뛰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팀은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였는데, 이제 아마 2019, 2020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고, 그 아마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코치로 옮긴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코치가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7월 3일생에 혼혈 농구 선수였던 전태풍 선수가 은퇴했어요. 전태풍 선수의 특이 이력으로는 본인하고 배우자 모두 그 부친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모친은 한국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전태풍 선수가 이제 미국 농구에서 좀 뛰다 왔어요. NBA 완전히 그초그 프로 무대까지는 못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뛰다가 이제 어머니의 나라에서 뛰고 싶다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근데 이제 KBL은 혼혈 선수는 그 규정이 있어요. 3년에 한번 팀을 옮겨야 돼. 하여간 뭐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여간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고, 이제 좀 성격 차도 있고 그래서 좀 되게 풍운하였어. 어쨌든 이제 전태풍 선수가 이제 원래는 그래서 미국 이름이 있는데 KBL에 오게 되면서 귀화를 했어요. 귀화를 했고 어쨌든 그렇게 뛰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KBL 지난 시즌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기 종료돼가지고 좀 그게 안타깝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쪽에서 미드필더였던 하대성 선수가 은퇴를 했죠. 근데 하대성 선수 이 선수는 주로 K리그에서 많이 뛰었는데 A매치 한 13경기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는 포함됐지만 실제로 출전한 적은 없어요. 엔트리는 포함됐었다. 그래서 제가 딱히 이 선수 이력을 넣을 만한 게 그래도 월드컵 본선 국대 엔트리에 들어간 게 어디야? 뭐 출전은 못했지만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2020년 후반기에 예정된 사건들. 그래도 일단은 먼저 시기가 어느 정도 분명한 사건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8월 8일에 서울 5호선이 이제 드디어 서울 강동구 상해동을 벗어나서 하남까지 연장이 돼요. 하남 미사진 도시까지 연장이 되는데, 일단은 하남 풍산역까지 연장이 되지만, 상해동역이 바로 다음 역인 강일역은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공사가 안 끝나서, 이제 12월 중에, 이제 하남 검단산역까지 연장되는 그 시점에, 이때 아마 개통될 예정이라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강일역은 통과해요. 다만, 개통이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시운전 일정이 조금 많이 늦어졌나 봐. 그리고 이제 9월 중에는 분당선하고 수인선이 직결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의 그 원래 옆에 있는 선로를 분당선이 썼잖아요. 현재는 지금 이게 연결을 통해서 청량리역까지 연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청량리 왕십리, 선릉역, 그 다음에 수서역, 죽전역, 그 다음에 수원역 지하로 이렇게 연결됐었던 분당선이 수원역부터 수원역에서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까지 이제 4호선이 다니고 있죠. 4호선 안산선 구간이 다니고 있는데 한대암역부터 오이도역까지는 4호선하고 공유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이도역에서는 승강장이 바뀌고 오이도역에선 승강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오이도역에서 인천역까지. 그리고 인천역은 지하예요. 여기까지 이제 직결될 예정이고, 추후에 인천역 그 수인선 지하에서 출발하는 KTX가 운행될 예정이 있어요. 아마 KTX가 지나가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그쪽으로 연결선을 만들 계획이 있나 봐요. 근데 경부선 쪽으로 일반 열차가 연결된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이 초지역, 안산의 초지역에는 서해선하고 이 연결선이 있어요. 만들고 있어. 서해선하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마 서해선을 통해서 이 남쪽 지역에 또 열차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11월 4일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 11월 6일에는 이제 17번 고속도로죠. 평택 파주 고속도로가 그 저기 광명 남쪽, 남광명에서 끝났었는데, 그러니까 딱그 서울 들어올 때 끝났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부천 서울 구간은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아직 늦어질 것 같고요. 그 노선이 아마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방화대교에서 문산까지의 구간이 옛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12월 3일에는 2021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예정이 돼 있는데, 원래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러져야 됐던 수능이 코로나19 때문에 2주 연기돼서 12월 3일에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에는 중앙선의 서원 지역에서 봉양역 구간이 복선 전철화가 완료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직선화가 완료돼요. 이렇게 되면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쭉 직통으로 다니게 되죠. 그 중간에 막 원주하고 치악산 구간이 그 열차 운행 속도가 굉장히 줄어든 구간이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원주 구도심에 있던 원주역은 이제 원주의 남쪽에 있는 무실동으로 옮기게 돼요. 원래는 여기를 남원주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제 기존 원주역을 폐역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아마 원주역으로 바꿔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강릉선하고 분기되고 있었던 서원주역. 여기는 아직 그 여객 취급 시설이 역사가 완공이 안 돼가지고 여기는 서원주역은 통과해요. 그래서 서원주역은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 그 치악산 구간은 터널로 가기 때문에 서원주역에서 제천역까지 기존 40분 걸렸는데 이제 18분, 19분으로 컷을 할 수, 20분 컷이 가능해요. 왜냐면 새로 옮기게 될 원주역 이외에는 중간 정차역, 뭐 신림역이라든지 뭐 하여간 그 치악산 구간에 여기 몇개 있거든요. 거기 이제 새로운 역을 이설할 계획이 없이 그냥 오로지 터널이기 때문에 신원주역 이외에 바로 제천역까지 논스톱이다. 봉양역은 정차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봉양역이 충북선하고 만나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만날 역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12월 중에는 양준혁 해설위원이 드디어 장가를 간대요. 네, 야구계에서 엄청나게 기쁜 소식 중 하나예요. 드디어 양준혁 해설위원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양준혁 해설위원은 원래 이제 본래의 꿈은 야구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대요. 지금도 이제 야구재단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해설위원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구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때 코로나19 때문에 될지 안 될지 아직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할것 같아요. 야구장 대관해가지고 진행할 것 같아요. 그 어차피 포스트 시즌은 11월에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이건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소식인데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에요. 지금 조두순의 배우자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그대로 살고 있고 피해자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자발찌는 차겠지만 이 조두순에 대해서 강제 이주 뭐 이런 거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참고로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조두순이 교도소 안에서 사고를 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데, 그, 현재는 이제 출소를 앞두고, 그, 아마 이제,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치료 과정에서 좀 아마, 좀, 그, 기존에 있던 그, 중범죄인 그, 수감하는 곳에서 좀 약간 라이트한 데로 이감했나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2월 23일에는, 인천 1호선이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한계역이 연장이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 송도국제도시 거의 끝머리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시기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일들. 현재 우주 어딘가에 떠있는 우리 은하계 어딘가에 떠있는 보이저 1호하고 보이저 2호가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14번 고속도로인가? 12번 고속도로. 14번일 거예요. 왜냐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그 무한대구고속도로가 12번인 맞죠? 12번이죠? 무한대구고속도로가. 그래서 14번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이제 밀양 울산 구간이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제 밀양이면 아마 이제 중앙고속도로의 그 분기점을 먼저 뚫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영천 경주를 거치지 않고 울산으로 갈수 있게 되죠. 참고로 이제 함양 분기점 동쪽에서 아마 동함양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노선이 갈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철원에 태봉국 역사문화 테마공원이 조성될 예정. 아무래도 이제 그 궁예의 그
미륵의 그 제국을 한번 그 탐방해 볼수 있는 곳. 사실 저는 이 역사문화테마공원 철원에 만들어진다길래 저는 이거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굉장히 기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장 허용이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대회는 할것 같아요. 근데 관중 입장이 허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여기 후반기 주요 예정된 사건들을 제가 넣지는 않은 게 있어요. 전국체전 연기됐어요. 전국체전이 연기됐기 때문에 전국체전 얘기는 아직 안 넣어놨어요. 그리고 국제 수로기구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동해의 표기에 대해서 남한, 북한, 일본의 3자 협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그 일부 지도에서 일본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이거 동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고요.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유엔의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서울에서 개최되면 아시아 역대 최초가 되죠. 아마 회의 장소는 아마 유력한 곳이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코엑스겠죠. 코엑스가 유력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여권의 디자인이 교체될 예정인데 관용 여권은 지금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반은 12월에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권이 바뀌어도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데. 지금 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 저거 2019년 봄에 새로 만든 거거든요. 저 작년에 상하이 간다고. 상하이 갔다 왔죠, 저. 상하이 갔다 온다고 만들었던 여권인데 그때 한번 쓰고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에서 만약에 2020년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이거 한번 재미로 보세요. 우선은 저는 안 봤는데 우주의 원더키디 이거 배경 연도가 2020년인 거 아시죠? 우주의 원더키디. 아 진짜 이거 눈물 난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봤던 디지몬 어드벤처가 배경 연도가 2020년이에요. 그리고요 지금은 배틀필드 게임 시리즈가 배틀필드 5죠. 근데 배틀필드 4의 캠페인 배경 연도가 2020년이었고요. 그리고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결말 시점의 배경 연도가 2020년이었어요. 그리고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의 배경 연도가 2020년이 있어요. 이 편이. 그리고 이제 신세계 GPX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중에서 사이버 포뮬러 사가 편이 이 배경 시즌이 2020 시즌이에요. 물론 처음에 오프닝은 2019 시즌 최종 라운드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키 구데리안이 우승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2020 시즌 때, 네, 이때 이제 카자미 하야토가 좀막 방황을 살짝 하죠. 어떤 방황을 하냐면 이제 자기가 주행하는 그 머신을 한번 바꿔 타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스라다가 새로운 이제 그 개발 과정을 이제 클레어 포트라니 디자이너니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팀 후배인 앙리 클레이토르의 가랜드를 한번 타본 거야. 한번 그래도 주행 감각은 그 조율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가랜드 타보니까 꽤 달릴만해. 그리고 이제 나이트 슈마, 스고 오사무. 오사무가 테스트 드라이버로 같이 달려보니까 근데 꽤 괜찮아. 꽤 괜찮고 사실 그 후배인 앙리는 좀 단련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가랜드를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가랜드를 타고 1차전부터 5차전까지는 가랜드를 타요. 그런데 이제 그 가랜드를 탔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아오이의 나고모 쿄시로가 감독 겸 사장으로 부임을 하고 아오이 쿄코 원래 그 아오이 그 기업이
아오이 가문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가문의 이제 레이서 좋아하는 아오이 쿄코가 감독 겸그 아오이 포뮬러의 그 오너였던 거야. 근데 오너가 부사장으로 강등이 되고, 부사장으로 강등되고, 그래서 나구모 쿄시로가 영입이 되고, 근데 이 나구모가 그이 쿄시로가 이 필프리츠를 데꿔와요, 미국에서. 근데 이 프리츠 알자드 바이오머신을 타고 다니죠. 그래서 블리드 카가한테도 알자드를 주는데, 카가의 알자드하고 다른 프리츠의 알자드는 프리츠가 워낙에 그 주행 실력이 안 되니까 바이오가 조종하게끔 하고, 그리고 프리츠는 그 알자드의 그 조종 그거를 견딜 수 있게 약물을 투여한 거야. 결국 그 약물 후유증으로 중간중간에 그 프리츠는 레이스를 중단하는 경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시냐, 한 4차전쯤 끝나고 좀 부부싸움을 했던 하야토가 이제 스고 아스카하고 화해를 하죠. 아스카하고 화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5차전 때 뭔가 깨달았는데, 그 시점에 이제 프리츠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알자드라는 머신은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아오이 쿄코하고 카가하고 이제 하야토하고 그 아스카하고 이 넷이서 그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 하야토는 픽시위원회에 그 제소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쿄코가 참아달라고 하죠. 쿄코가 참아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아스카가 의대생이니까 이걸 빨리 알았는데,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했는데, 어쨌든 하야토는 레이스로서 싸우겠다 해가지고 다시 아스라하다를 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동안 클레오포트라는 남모르게, 그러니까 그 서킷에도 잘안 오고 그런 상태로 아스라다 머신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새로운 머신을. AKF0. 근데 이제 쓰고 오사무에 가랜드하고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는 동안 리프팅 턴을 아스라다가 그 실수 과정에서 리프팅 턴을 습득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본 대회 때 이제 클레어가 장착을 했었던 아스라다의 2단 부스터가 선보이는 시즌. 아니, 제가 왜이 얘기를, 왜 굳이 이 얘기를 여기다 그렇게 주구장창 길게 집어넣냐면요, TMI까지 하는 이유냐면요, 사실 2020년에 자동차에 진짜 2단 부스터가, 그냥 부스터도 아니고 2단 부스터가 달려있을 줄 알았어요. 2단 부스터는커녕 부스터도 안 달려있죠. 네, F1에서 부스터 쓰는 차못 봤어요. 어쨌든 차에 부스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2단 부스터가 달릴 줄 알았는데 안 달리죠. 어쨌든 그 2단 부스터하고 리프팅턴이 장착된 이후 6, 7, 8, 9, 10차전 5경기 연속으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차전 때 알자드 사건이 다 이제 밝혀져가지고, 이때 11차전 때 나고 모쿄시로 구속이 되고, 필프리츠 자격 영구 박탈, 그리고 아오이는 2020 시즌에 12차전을 포함하여 2021 시즌 출전 금지를 먹죠. 그리고 12차전은 뭐 알자드 없는 12차전, 뭐 무난하게 하야토가 우승을 하죠. 그래서 최종 우승을 하는데, 근데 포인트는 되게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했다 그래요. 왜냐면 프리츠가 실격이 되면서 그 프리츠의 포인트 중에 절반이 차순위자였던 칼리터 폴 란도라고 제키 구데리안한테 승계가 된 거야. 그래서 란도리 포인트가 꽤 올라간 거였어요. 란도리 우승이 없었는데도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2020 시즌에는 레오 네나트가 엄청나게 사고를 쳤었죠. 1차전부터 10차전까지를 10경기 연속 리타이어를 했지.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찾아보면서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나는 왜 박정훈 선수한테 왜 자꾸 정권이네, 정권이네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SK 와이버스 갤러리에서 샛길 문학명작이라고 해가지고, 그2020 한국 시리즈 7차전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소설이 있는데, 이 가상소설이라는 게요, 당시 2020년에 감독이 현재 수석 코치인 박경환 코치예요. 박경환 코치가 가상 감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트레이 일만 감독 전에, 트레이 일만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뭔가 써놨던 그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그래서 한국 시리즈 7차전 때 이제 가상으로 감독인 박경환 감독이 정권이네 해가지고 그 정권이네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박정권 선수가 그 7차전 9회 말에 대타 워크 오프 그랜드 슬램을 해가지고 SK 와이버스 우승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을 이끌고 은퇴한다. 약간 그런 시나리오였고, 박정건 코치가 달던 등번호 36번은 영구 결번이 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박경환 코치는 현재 수석 코치고요. 그리고 박정건 선수가 2019년 시즌까지 치른 다음에 은퇴해서 현재 퓨처스 타격 코치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박정건 코치가 올해부터 코치가 되는 바람에 한국 시리즈 선수 출전이 안 돼요. 그리고 SK 와이퍼스 지금 리그 9위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연경혁 감독이 지금 입원 중이어가지고. 근데 박경환 수석 코치가 지금 감독 대행까지 하고 있죠. 아마 지금 한 두세 달 정도는 감독 대행 계속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박정권 코치가 선수 시절 때요.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마지막으로 불태웠던 시기가 2018년이었어요. 공교롭게. 좀 여담으로 2018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워크오프 홈런 박정권 코치였고, 한국 시리즈 1차전 때 결승 홈런도 박정권 코치였어요. 그래서 1차전 MVP를 먹었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박정권 코치가 가을 남자의 활약으로 인해서 2018년 때 SK가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 힐만은 우승으로 계약을 멋지게 마무리한 다음에 그 가족 병간호를 위해서 감독 재계약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 말린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죠. 어쨌든 근데 힐만 코치가 SK 감독일 때 사실 그때도 사실 조금 뭔가 불안한 요소는 있었어. 공인구와 관련된 대처 문제. 근데 이제 그때하고 전력이 바뀌고 나니까 2019년 후반기부터 좀 SK가 지금 좀 현재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봐요, 제 생각은. 팀 타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거든, 공인구에 대처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SK가 이렇게 됐다고 봐. 뭐, 투수진에도 지금 김광현 선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2020년 전반기 역사 결산하고, 그리고 후반기에 예정된 일들, 그리고 뭐, 관련 이모 전모, 그리고 만약에 가상세계에서 2020년이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정리를 쫙 해봤어요. 정리해봤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 컨텐츠를 아마 사십력사 컨텐츠 중에 아마 고정을 시킬 것 같고요. 이렇게 컨텐츠를 고정을 시킬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좀 약간 방송에서 제가 교육 컨텐츠를 할때 말을 뭔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 약간 중추신경? 약간 이 목과 관련된 신경 쪽에 좀 많이 무리가 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약간 그 거북목?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마
모르겠어. 왠지 디스크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려돼가지고, 제가 이거 시가드를 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이거 시가드를 하고 아마 방송을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상시에도 제가 이거를 착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건강 문제와 관련된 거라서 이거는 사실 좀이 시가드를 부착하고 컨텐츠 녹화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약간 예의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제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 전반기 결산 사심략사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